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걸음마 4년,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재수 1년, 대학 2년, 군생활 2년, 대학 1년, 휴학 1년, 이렇게 26년이 흘렀구나. 그리고 복학, 대학 졸업 1년을 앞두고 마라톤 42.195km 중 40km를 달려온 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 조금만 더 하기를, 조금만 더 집중하기를, 조금만 더 인내하기를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바라며 기도한다. 아버지가 요즘 책 읽는 재미에 빠지면서 깨달음이 많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책 읽고 글 쓰고 책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 마음만은 무척 행복하다.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을 직시하지 못하고 장기적 계획과 목표 없이 살아왔음에 아쉬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솔로몬이 기도하여 구하고 삶에 실천한 지혜를 난 왜 잡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지내왔는지 지난 날을 속히 잊고 싶을 따름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 요셉의 꿈과 삶, 예수님의 사랑 등 수많은 멘토들의 외침과 성공을 이뤄낸 이슈 인물들의 삶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훌륭한 멘토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남의 탓만 하고 살아왔음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믿기만 하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이제껏 만나는 이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깨우침과 감동을 받았으며 날 위해 오랫동안 중보 기도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음에도 배운 것과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도 반성이 된다. 대학 졸업과 취업을 앞둔 아들, 이제껏 크고 작은 배움과 사회 경험을 통하여 어떤 만남, 어떤 일, 어떤 목표, 어떤 회사가 자신에게 맞고 더 유익한가,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회의 첫발, 첫 단추의 중요성을 나중에 깨달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는 1년 안에 결정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경쟁 시대의 살면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만 쉬자, 놀자, 편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꿈꾸고 바라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는 중대한 역사를 앞두고 최선을 다했을 때 후회는 작고 기쁨은 커지리라 생각된다. 아들, 힘내라.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려운 과거와 현실은 디딤돌로 삼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실의 씨앗을 심고 정직의 뿌리를 내리고 나눔과 봉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소망한다. 글 비비디 드림, 소리 비비디 드림, 사진 비비디 드림, 동영상 비비디 드림, 기도 비비디 드림을 지속,
소중한 것은 항상 용기와 땀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난날 꼬린 지점의 문턱에서 넘어진 이제까지의 악순환의 징크스를 깨끗이 부셔버리고 희망의 선순환으로 거듭 태어나길 희망한다. 9회말 투아웃의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경기 종료 5분 남았더라도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과 널 위해 중보 기도한 모두와 함께 행복에 교환하는 기쁨을 넉넉히 나눴으면 한다.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애절한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